이번 2월 경연은 2월 6일부터 2월 16일 사이에 진행된 경연인데 세계적으로 80여 개 나라의 6천여 개 경연자가 참가한 7일간 경연이었습니다. 경연이 뜻깊은 강릉성조에 끝나는 것이라요 우리는 처음부터 몹시 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남산의 아들들이 강릉성조를 뜻깊게 빛내야 한다는 그 일념을 안고 우리는 열흘 동안 낮과 밤이 따라오는 전투를 벌리고 떠벌려 강릉성조 18시 30분에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등을 쟁취함으로써 인터넷에 우리 광화문 깃발을 신하게했습니다. 경연 좌직자 측에서도 이번에 우리 경연 성과를 축하하면서 앞으로 경연들의 문제를 출제하여 달라는 요청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번 경연에 제시된 열 문제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9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연의 중요성으로부터 경연에서 기어이 이겨야 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다방면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문제 풀이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문제는 경연에 참가한 6천여 개의 경연자들 가운데서 8개의 저에서만 풀었으며 우리는 제노라 하는 경연 참가자들도 며칠 동안에 푼 이 문제를 단 하루 동안에 풀므로써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의 영예를 높이 떨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기간에 이런 경연에 여러 번 참가하여 매번 1등을 하고 보니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 세계를 보러 가신 위대한 장엄의 유운을 가슴피 세이고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도 프로람계에서 세계적으로 당당히 패권을 질 수 있다는 자신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나라의 정보기술을 하루빨리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하여 열심히 배우고 떠배우겠습니다.